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20일 전에요, 청와대가 평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평양의 동향도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김정은이 2월 16일부터요, 2월 16일부터 지금 뭐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 연휴였고,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서 16일에 참배한 모습을 끝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16일 공개 활동을 했던 그 당시 모습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광명성들에 처음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족 최대 경사스러운 광명성전에 처음하여 2월 16일 0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네, 16일에 저렇게 금수산궁전을 참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방남을 마치고 돌아간 김여정 일행을 엄청나게 환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2일인데요. 2월 12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치하하는 모습을 공개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렇게 금수산궁전 참배한 이후로는 13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김정은이 어디 꼭꼭 숨어 있을까요? 자, 그런데 김정은이요, 2012년도에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통계를 한번 내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2월 공개 활동을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강 기자? 네, 지금 보시는 대로 가장 최저치인 6차례로 기록돼 있죠. 2012년부터 초반에 봤을 때,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한 초기에는 이렇게 11회, 14회, 그러니까 10번을 넘는 웃도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부쩍 줄었습니다. 저 통계를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기랑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랑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16년까지는 보면 지금 뭐 공개 활동을 정말 좀 많이 하다가 2017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점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두 정부 간의 기조가 좀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어떤 제재 선에선 그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아니라 뭐 참수 작전, 코피 작전 하면서 이런 전쟁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공포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통계치를 보니까 뭐 명확하게 좀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요, 원래 김정은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었잖아요. 최근에 왜 이렇게 그러면 꼭꼭 숨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신부장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저는, 좀 고민해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회의 중이다. 지금 회의하고 있는 회의. 김정은은 지금 평양 어딘가에서 네. 회의하고 있을 것이다. 참모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철의 보고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지금 뭡니까? 이제 우리가 특사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남한에서 특사가 오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까? 어떤 요구 조건을 어떻게 제시해서 받아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남한의 특사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회의를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비핵화를 계속 강조하면서 비핵화 안 하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을 때릴 수 있다. 또 김정은에 대한 참수 작전 할수 있다. 이런 걸 지금 훈련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미국을 또 어떻게 요리해서 저런 선제 공격을 피하면서 핵 보유국의 길로 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겠죠. 아, 그렇군요. 김정은은 평양 어딘가에서 이제 대북 특사도 이제 들어올 것이고 하니까 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셨고요. 자,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략도 짜야 하고 미국의 어떤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될것 같은데, 예사롭지 않은 얘기가 하나 들려졌네요, 노은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 일행이 방남을 했을 때인데요. 미국에서는 하와이에서 대북 겨냥한 전쟁 훈련을 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어허. 그런데 훈련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그러네요.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그 대북 공격 시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좀 살펴본 건데, 부상병 후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화학무기 보복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정찰기는 어떻게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건가, 그리고 미군뿐만이 아니라 주한, 주일미군까지 어떤 식으로 참여를 시킬 건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훈련을 했다는 건데요. 뭐 미군을 어떻게 이동시켜서 북한을 사격할지 이런 것까지 훈련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미심장한 것이죠. 왜냐하면 김영철이 방남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미국은 하와이에서 비행기로 한 10시간이면 가잖아요. 하와이까지. 거기서 비밀 전쟁 훈련을 벌였다는 겁니다. 쪽집게 훈련이에요. 핵시설 타격하고 이런 훈련 벌였다는 건데요. 근데 신부장, 네. 전 예사롭지 않은 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굉장히 그 절친인 것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확률은 30%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겨냥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저 30%가 꽤 높은 수치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30%면 10개 중에 3개인데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예.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은 절대 지금 너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격하기 어렵다라고 다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린지 그레엄 의원이 누구냐면 예. 미국에서 지금 공화당 중진 중에 가장 보수적인 북한에 대해서. 예, 예, 예. 북한 문제 저거는 대화를 못 푼다. 결국은 군사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경파군요. 강경파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또 심지어는 작년에 이런 말도 했죠.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 나지, 미국에서 나느냐. 뭐,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한국 사람들이 죽지, 미국 사람, 미국이 무슨 피해가 되냐. 아, 그때 그 발언 했던 의원이 그레이엄 의원이었군요. 아, 그레이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말한 저 30%는요. 예. 그레이엄 의원이 자기의 생각을 섞은 발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희망적 사고라고 하죠. 예.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방 매겨가지고 저 북한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레이엄은. 예. 그래서 그런 자기의 희망을 담은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0%가 꽤 높은 수치일 수 있다니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요, 이 미국의 움직임을 저희가 좀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요. 요즘에 미국 정부가요, 우리 정부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한테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김영철이라든지 김여정이라든지 고위급 대표단 왔다 갔잖아. 그 사람들 정보 좀 줘봐. 뭐 굉장히 지금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죠. 뭐 인적 정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빼내는 정보, 예. 영상 정보라고 해서 정찰 위성을 띄워서 영상을 찍어서 뭐 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통신이나 신호, 그러니까 위성의 그런 신호를 받아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이 영상 정보나 이런 기계적인 건 상당히 뛰어나도 한 가지 우리나라에 못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인적 정보인 겁니다. 휴민트. 예, 휴민트라고도 흔히 통칭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언어가 통하고 일단 동족이고 북한에서 건너온 탈북자들이 있고 또 중국,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북한 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이는데 예. 그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이제 북한 지도부들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와서 회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북측 대표단들 한 번도 만나지 않았죠. 뭐 제대로 얘기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미국에 비해서 훨씬 좀 뛰어나고 가장 최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 그런 지도부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측의 그런 인적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빼오기를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 가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만날 예정인데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한테 벌써 요구해온 것이 있답니다. 저런 휴민트 정보, 인적 정보를 미리 좀 조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강경화 장관님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신부장? 그렇습니다. 이 정보의 세계에서 지금 뭐 세 가지가 있죠. 휴민트, 예. 영상 정보, 이민트, 그리고 예. 시그널 정보라고 그럽니다. 감청하는 거. 그걸 시긴트라고 하는데 세 가지인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값지고 얻기 어려운 정보가 휴민트예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정보. 그 중에서도 특히 예.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말.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예. 그게 바로 김정은의 지금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보세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죠. 김여정과 김영철이 내려왔죠. 예. 우리도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마식령 스키장에 갔을 때 분명히 아마 국정원 직원들이 따라가고 통일부 직원이 따라가서 거기서 회담했을 거라고요. 네, 네. 거기서 들은 북한 당국자의 이야기. 이게 현 상황에 지금 북한이 좀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조금 우리가 좀 인센티브를 주면은 좀 예.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건지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미국이 궁금한 거고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도대체 뭐라고 했느냐.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그 심각하게 지금 봐야 될 것은
미국이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한국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나눈 대화를 네네.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미국한테 주고 있는지를 예. 분명히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뭔가 불리한 것 같은 걸 숨겨 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들을 미국에 준다고 평가하는 순간 한미관계는 큰 균열을 갑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정보도 이 상대와의 이제 치열한 신경전이 있는 건데 기억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여정이 방남했을 때 워커힐 호텔에서 묵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정보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흔적을 남기고 가면 안 되니까 김여정 일행이 그때 이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남기려고 막 저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채구멍을 이제 그 호텔 안에 객실에 있는 욕조 수채구멍까지 막아서 머리카락 한 올조차 흘리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침구도 다 북한에서 가져와서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갔다. 그리고 심지어 뭐 대소변 같은 경우도 그 고체화시키는 어떤 약품을 써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백두혈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좀 중요한 김씨 일가의 일원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예를 들어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 김씨가 어떤 지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렇게 수채구멍까지 막아서 모든 것들을 다 수거해갔을 정도로 신경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와이에서 비밀 전쟁 훈련 미국이 벌였다고 하고요. 휴민트 인적 정보를 많이 원하고 있다. 뭔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연기가 됐던 것이요. 4월 초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강 기자 약간 좀 우려스러운 발언이 좀 전해졌네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시청자분 모두 알고 계신 부분은 기간은 줄이지만 예년 수준으로 규모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예. 추가적으로 이제 채널의 취재 결과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략자산 전개 횟수를 줄이거나 북한군 훈련 참관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훈련하는 걸 지켜보게끔 한다? 이런 예.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북한에 대한 그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가 되는, 그 주체가 되는 북한군을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게 한다. 이런 말인 거죠. 예. 그 때문에 논란이 좀 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것은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정부 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당장에 이런 채널A 취재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주적의 이 군대가 우리 군사, 한미군사훈련을 참관할 수 있냐.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정말 역대급 실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부 고위관계자의 얼토당토하는 발언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시고 엄중히, 이건 경질사안입니다.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사훈련은 매년 실시가 되는데 매년 그 시나리오가 시청자 여러분 바뀌거든요. 북한을 타격하는 시나리오가 바뀌는데 그만큼 이게 다 기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표가 와가지고 그걸 참관하게끔 한다. 물론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논란이 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부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창 겨울 올림픽하고 예. 지금 4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훈련은 다른 거죠. 예. 지금 평창올림픽에 초대하듯이 훈련에 초대하겠다라고 우리 당국자가 정말 말했다면 정말 기본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 문제 이거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설득하고 당근을 주고 그런 풀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이 정부의 기본적인 밑바탕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밑바탕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또 국제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한국 혼자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이 주적인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에 예. 주적을 초대한다? 이거는요 가능하긴 하겠죠. 먼 미래. 네, 북한이 예. 비핵화하기로 정말 합의하고 북미 대화가 진전이 되고 정말 전체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이
포기하는구나. 그렇게 다